일부는 국민의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과 보고 신입회원 그다음에 그 도민회에서 공지할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앉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하는 식순 그대로 저희가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번 더 일어서 주시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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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또 올해는 또 줄여가지고 좀 덜 참석하신 것 같아요, 오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많을 때는 한 240분까지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하고 연로해지고, 연로해지는 게 좀 크고요, 저희한테.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가 크고, 그 다음에 지금 줄었는데 내년에 또 더 많은 분들이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예전에는 그냥 줬는데 요새는 조건을 달아줘요. 함경북도 미수복 경기 미수복 강원에서만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단톡방에서 아셨듯이 급히 어디 출신을 모집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해서 한국에 가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조금 있으면 그 순서가 그런 그 지역적인 안배도 순서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신청을 해놓으세요. 미리요. 올해. 그리고 항상 그 고국 가실 때 딱 두 개만 준비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올해돼도 상관이 없는데 원적이 제적증명서 원적이 이북이라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가 이북이 할아버지나가 이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제적증명서하고 그다음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이것만 있으면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만약 여권이 된다면 그런 분 안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한 단체 관련돼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계시는 까만 잘 아시겠지만 그 랭리 타운십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을 좀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자고자 하는 기회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연방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정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어떤 그 당내 경선 과정이 필요해서 혹시 그 호두부대 코클럽에 사시는 분들 이제 본산 사이트에서 거기에 이제 또 가입을 하시면 나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출마했었는데 저희 한인분들이 사실 캐나다에 현재 한 6만에서 7만 5천 명까지로 있는데 실제로 연방정부에서 주어지는 많은 뭐 노인 관련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한인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중에서 연방정부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잘 연결해서 이쪽에서 사시는데 그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저희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받으신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사에서도 그 정치 쪽을 전하는데 그 오픈 카톡방이라는 걸 갖고 하죠. 그러니까 보내고 있죠. 그걸로 소통을 하는데 연결 안 되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그 도민의 카톡방에 연결 안 되신 분. 네, 찍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서 찍고 앞에 쪽으로 대형으로 모여서 서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식껏 음식 드시고 술 생각이 나시는 분은 바로 옆에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 시읍이 주차장에 있으니까 즐기셔도 됩니다. 서울의 구기동에 있는 이북오도위원회에서 매년 해외에 있는 이민 2, 3세들을 고국 방문해서 그 행사하는 참여하는 고국 방문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4박 5일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행사를 다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선발을 하고 그 선발을 통해서 애향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최근에는 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한 40여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마늘 갈 때는 15명, 16명도 갔는데 최근에는 5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해외 이북오도민회의 그 우수한 활동을 인정받아서 뉴욕이라든가 LA 같은 데도 4명 내지 5명 받는데 저희도 5명을 받는 그런 그 할당을 받아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아주 저희의 그 정확한 그 명칭은요, 밴쿠버 이북 도민회 연합회입니다. 즉,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각각의 그 향후회가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는 그 각 도보다 한꺼번에 이북 오도 연합회로 움직이면서 저희 전체 회원이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이는 이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모두 취합하는 겁니다. 저희 1,800명의 구성은 1세부터 지금 4세대까지 들어가 있고 그 세대수로는 약 한 600여 세대 됩니다. 600여 세대의 당사자들과 부모님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손들, 손주, 손녀까지 포함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남녀 비율은 그 자료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55% 또는 4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도별로 또 인원이 또 많은데 역시 그 평안남도하고 황해도하고는 좀 비율이 많고요. 나머지들은 그 비율에 맞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밴쿠버 이북 도민회는 1997년 10월에 몇몇 발기인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도민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정해져 있는 그 행사를 진행을 하고 특히 2000년에 들어와서는 이북오도위원회가 한국의 이북오도위원회가 주최하는 고국 방문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서 급격히 규모가 커졌습니다.